네, KCC가 또 한 번 KGC를 꺾었습니다. 특히나 이 9연승을 막아낸 장본인이 이정현 선수라는 점, 상대팀 선수들도 많이 뼈아파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긴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난 경기 때 저희가 영장 경기 갔는데요. 그날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제가 너무 미스를 많이 해가지고 주축 선수도 좀 죄책감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 KBL에서 가장 핫한 팀인 KBL 안양을 연승을 저지한 게 너무 기분 좋고요. 친정팀이라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4쿼터 이정현 선수의 자유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자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두 말 없이 제 미스고요. 제가 체력적으로 좀 부족했던 게 그 자유투 그 전에 두 개 놓친 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리적인 거에서 좀 영향이 받지 않았나, 좀 멘탈을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연장으로 갔고요. 마지막 25초를 남기고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어떻게 선수들이 좀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지 마지막 그 승부처를 어디에다 두고 계셨나요? 안양은 워낙 더블 포스트가 강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곽에서 맞더라도 좀 수비를 더블 포스트에 좀 집중하고 좀 헬프 수비를 많이 갔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양희종 선수의 기가 만만치 않아서 꼭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4쿼터 매치업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오늘 상대해본 소감은 어떠신지요? KBL에서 최고의 수비수죠. 네, 희종영영이랑 매치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안양에 있을 때도 연습 많이 매치했는데 그때 생각도 났고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제가 거칠 거 없이 좀 덤볐던 게 체력에서 좀 우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할까요, 양희종 선수한테? 희종영 4라운드도 기대해요. 자, 이렇게 3라운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전태풍 선수가 빠진 시점에서 이정현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도 연장으로 갔기 때문에 40분 넘게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워낙 쉴 때 잘 쉬어주기 때문에요. 목이 메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가 뛰어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출장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경기 전에 소원도 받았습니다. 5할 승률로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외박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감독님이 기분 좋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선수 만나봤습니다.